땅 속의 계란이라고 불리는 영양 가득한 가을 제철 식품 토란. 토란은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인 가을 대표 식품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피로하고 면역력이 약화된 것을 느끼시거나 위가 쓰리고 혈압 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가요? 토란은 감자나 고구마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토란은 매우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가을 대표 식품 토란의 6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섭취 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옛말에 부실하지 않고 속이 꽉 찬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로 알토란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란은 속이 알차고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토란의 효능 6가지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토란의 기적 같은 효능 첫 번째, 토란은 위장과 장 건강에 좋습니다. 옛날부터 민간에서 소화제와 변비약으로 사용한 토란은 전분의 크기가 작아 소화가 잘 되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토란 속에는 끈적이며 미끈거리는 점액이 있는데 이 점액의 주성분은 뮤틴이라는 식이섬유인데요. 이 성분은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해주어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단백질의 흡수와 분해를 촉진하고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불량 등의 위장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당뇨 및 혈당관리. 토란에 들어있는 뮤틴은 당 분해를 억제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간을 튼튼하게 한다고 해요. 또한 뮤틴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아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음식의 체내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관리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 변비 및 대장암 예방. 토란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물론 비타민C, 칼륨과 칼슘 등의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식이섬유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혈압 예방 및 관리.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 음식인 토란은 다른 감자류에 비교했을 때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감자보다 칼륨 양이 2배나 많다고 해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고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매우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란은 둥글둥글하고 털이 없고 매끈한 것을 고르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다이어트 및 숙면. 토란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낮은 칼로리 덕분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00g당 40칼로리로 감자보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 역시 풍부해 혈액 내 노폐물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토란에는 또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도 들어있어 스트레스에서 불면증,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토란을 섭취해보세요. 토란의 여섯 번째 효능, 면역력 강화. 토란에 함유된 비타민 B1, B2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해요. 또한 토란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약과도 같은 토란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땅 속의 계란이라고 알려진 토란은 줄기와 잎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해요. 토란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5분 이상 삶은 후에 섭취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토란은 익힌 후 볶거나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국으로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간식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토란의 잎은 샐러드나 스프에 넣어 먹어도 좋다고 해요. 특히 토란은 다시마와 함께 요리하면 좋은데요. 다시마의 알긴 성분은 토란의 유해 성분과 떫은 맛을 잡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란은 건강에 좋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냉한 체질인 분과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조금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란은 신장 결석을 일으킬 수 있는 옥살산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신장 결석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여 권장량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 섭취 시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보약보다 좋은 토란의 숨겨진 효능 및 먹는 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내일은 속이 든든해지고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토란 된장국을 즐겨보세요.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음식들의 숨겨진 효능과 주의점 및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으시면 채널 방문해주세요.